불영층의 암 발생. 저도 이제 내년에 50인데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아니 다가와서는 안 되겠지만, 정말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. 네. 우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. 사실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서요, 오늘 특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암이 있는데요,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암입니다. 네, 바로 췌장암입니다. 췌장암. 요즘에 심심찮게 좀 들리는 암인데, 스티브 잡스도 아마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고, 또 유상철 감독. 맞아요. 안타까운 일이었죠, 그죠? 네. 췌장암이었어요. 네. 근데 이 췌장암의 특징이 정말 무서운 게요,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중년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췌장암은 중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요, 70대가 되면은 인구 1,000명당 그 1명의 비율이 됩니다. 즉, 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 췌장암 발병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췌장암이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아는데, 네,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췌장이 워낙 그 몸속 깊숙이 있다 보니까요, 네, 증상이 나타나도 췌장이 아닌 뭐 다른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복부에 있는 장기지만 등 쪽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럴 때는 잘 발견이 안 되고 놓치기가 쉽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조기 발견이 좀 어려워요.